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쉐이더는 내추럴 쉐이더고요. 오랜만에 쉐이더 영상을 찍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누르고 한번 월드를 새로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응을 해둔 상태고요. 글로벌 리소스를 통해서 적응을 해뒀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크레디트 하고요. 맵 시작, 보너스, 무한맵 됐고, 이런 식으로 치트 활성화 됐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나요? 물결? 물결 보이시죠? 저기 물결이 저렇게 흐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와, 근데 퀄리티가 모바일 치고는 장난 아닌데?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도가 들려있고. 와, 근데 퀄리티가 그냥 장난이 아닌데요? 장난이 아닌데? 마치 내가 여행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내려오면, 와, 근데 물이 진짜, 와, 이거 와, 우와, 모바일에서 와, 이 정도 퀄리티면 뭐 즐길만 하죠. 와, 근데 퀄리티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러움은 다양히 있겠죠. 근데 모바일에서 이 정도면 뭐 물이 진짜 이쁘다. 물이 진짜 이쁘다. 자, 소가 있고요. 그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뭐지? 그림자가 중간에 끊겨있다? 원래 이런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암튼 원래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햇빛의 각도를 봐보도록 합시다. 각도에 따라서 변한 것 같다? 아니겠죠? 아니네. 아닌 것 같네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땅굴을 파도, 깜짝이야. 갑자기 지도가 들렸네. 참고로 말하자면 완전히 모바일이 맞고요. 자,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고, 앞으로 500칸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횃불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크하면 불빛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자, 온화합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들고 있을 때 빛은 안 나고요.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그냥 물처럼 보이냐? 가까이서 봐야 되는구나.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즐기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물결이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너무 막 물결이 올라오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좋죠. 그리고 웬만해서 요즘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독서대를 설치한다 치면 독서대에 그림자 같은 게 없죠. 이런 거는 모바일 마크 같은 경우 이렇게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 중에서도 블럭이 아닌 이렇게 뭔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림자가 웬만해서 안 생기고요. 네, 그런 거는 웬만해서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리고 웬만해서 테스트를 안 할 거고요. 그 제작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테스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바일에서는 이런 게 구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아직 아시잖아요. 아직 그러한 기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걸 구현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 테스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괜찮으시면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번 쉐이더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물결이 멀리서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